어우, 맛있겠다. 동네 손님들인가요? 네. 이거 톰양꿍 때문에 왔는데 다른 메뉴들도 다 맛있어요. 얘가 지금 28개월이고 제가 얘 임신했을 때부터 다녔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정말 맛있나 봐요. 많이 컸어요. 한국 사람들이 태국 음식을 기본적으로 한번 먹기 시작하면 못 끊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 임신할 때부터 태국 음식 먹으면 그쵸? 태어나자마자 태국말 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에이, 진짜. 저희 둘째 언니 그때 태국에서 무슨 저기 행사 있었어. 오늘 가게 하면서 닭은 한 거의 한 70마리 사가지고 그때 제가 가게도 오픈했는데 언니 그냥 닭은 때려주고 한국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맛이 엄청 좋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와우, 팔람매. 네, 팔람매. 저희 언니, 네. 음식 배우는 거 큰 거, 두제 언니예요. 아, 둘째 언니가 식당을 하시나 보군요. 네. 네. 일하시는구나. 아, 저희 올케예요. 올케? 네, 저희 올케. 그 저희 오빠의 와이프예요. 아, 태국에서 오셨어요? 네, 제가 파리 때문에. 설거지니까 도와주는 사람 없어가지고 네, 올케가 초성했어요. 네, 여기의 동서예요. 안녕하세요. 저희 남, 네. 아, 저희 남편의 동생, 남동생. 똑같이 다문화 가정인데 필리핀이요, 동서. 네, 이쁘죠? 아, 이쁘죠? 감사합니다.